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잘못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일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해서 일을 이렇게 해줬거든요. 이렇게 빌어줬어요. 네. 정성을 다해서. 그래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.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독 많이 오시는 손님이 관제 그리고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. 네.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?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편찮아서 오시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아파서 오시든지 뭐 자식이 아파서 오시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. 뭐 지금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계속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잘못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급하게 이게 저한테 신도였기 때문에 선생님 빨리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우리 언니 곧 죽게 생겼어요.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일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해서 일을 이렇게 해줬거든요. 이렇게 빌어줬어요. 네. 정성을 다해서. 네. 그래서 뇌출혈로 반쪽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들었는데 한 달 만에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. 그래서 신기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네요. 네. 그럼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도 있고 네. 아팠던 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. 부모님이 아픈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네네.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조금 그분들은 항상 저는 그래요. 비는 데 장사 없다고 좁혀주고 그냥 열심히 빌어요. 아프지 않게 그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계십니다. 어디가 이렇게 아프십니다. 그러니 아프지 않게 무병장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.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이렇게 빌고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 이게 아픈 분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많이 온다고 하면은 네. 분명히 아픈 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상 선생님들 중에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. 힘든 일이기도 하고 네. 들어가는 시간도 많고 선생님 정성도 많이 드니까 네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힘드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이 길은 다 힘든 길이에요. 뭐 안 힘든 일은 없어요. 근데 하지만 저희 집안에 병을 고쳤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고치지 않을까 싶어요. 병을 많이 잘 고치셨던 분이 계셨대요. 그래서 그분에 계시니까 제가 받아서 그분 대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기도를 해주시고 빌면서 네. 아팠던 분들, 위험했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좀 병을 좀 이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선생님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. 그럼요.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정말 있구나. 내가 해냈구나.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신은 아니지만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. 그냥 이런 혼자의 뿌듯함이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죠. 아, 네. 그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프신 분들 어디 편찮으신 분들 혹은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네. 내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상처를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네네.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. 빈다고 다 살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하지만 비는데 장사 없고요. 저 혼자 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. 저한테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시면 절대 그거는 정성이 아니에요. 그래서 같이 하시면 분명히 나의 부모님이시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다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